97년도에 데뷔를 하고 98년도에 뉴욕 진출을 했었는데 엘르 탑 모델이라는 톱 모델들의 스토리만 인터뷰지처럼 다룬 잡지가 있었어요. 저는 너무 신인이었고 근데 그런 멋진 또 인터뷰 글과 저의 모든 활동을 잘 실어주셔서 그 첫 작업이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되게 소중한 저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엘르와의. 그러니까 엘르는 계속 변함없이 그 추구하는 이미지가 글래머러스. 그냥 몸만 글래머러스한 게 아니라 생각도 글래머러스하고 멋진 그런 여성상을 늘 항상 추구하는 것 같아요. 글래머러스. 저도 글래머러스합니다.